사람이 시골길을 가다가 졸려서 좀 눈 좀 붙이고 가려고 차를 한쪽에 세우고 시트를 뒤로 제껴놓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창문을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열었더니 지금 몇 시예요? 그래서 2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잠을 청하는데 막 잠이 들려고 했는데 또 와서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몇 시예요? 그래서 2시 5분이에요. 야 이러다가는 잠까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그만 쪽지에다가 창문에 딱 붙여놓기를 시계 없음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또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서 인상 쓰면서 창문을 딱 내렸더니 아주 밝은 모습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지금 2시 10분이에요. 그래. 좀 웃어요. 이게 여러분 한 번씩 빵 터뜨려 주려고 내가 얼마나 이거 유머를 찾아서 고민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그냥 헐 그러고 있지만 나는 무지하게 고민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맨날 보는 사람들 똑같은 유머하면 짓증날 때 그러니까 새로운 거 여러분한테 하나씩 던져주려면요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똑같은 유머를 서상철 목사님이 해봐요. 하나도 안 웃기다니까. 사람들이 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머지만 어떻게 하면 웃기게 할까? 이거 무지하게 연습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TV에 와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웃기게 하기 위해서 대본을 100번을 본다는 얘기를 저 충신교회 원로인 박종순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자기네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 대본을 100번을 보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웃기려고 기쁨 주려고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나 하는 거지 나나.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랑 1탄 오늘 사랑 2탄이에요. 아가서를 보면서 아주 깊은 야릿한 사랑의 스토리 그리고 연애 편지 같은 사랑의 연가를 우리가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덜 할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들 옛날에 연애할 때는 주로 뭐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 쪽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만 좋은 말 다 쓰고 막 부풀리고 과장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살려고 그래서 뭐 자기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둥 그대 없는 삶은 뭐 바람 빠진 풍선과 같다는 둥 막 이러면서 막 험한 소리를 다 했잖아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홀리고 연애하면서 연애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장에서 느끼는 바는 가식과 형식이 아니고 진정 어린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와의 관계를 묘사한 것이지만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부부관계도 본문에 등장하는 술람이와 솔로몬과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사랑의 미로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정말 야릿하고 짜릿짜릿한 이 사랑의 속삭임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간들이 아주 못됐구만요. 우리 부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남남이 만났는데 대충 살다가 뭐 쪼개지든 깨지든 찢어지든 무슨 상관에서 이런 것 같아. 오늘 여기 나오신 부부들 여기 술람이와 솔로몬의 사랑의 미로처럼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인들은 남편이 안 하는지 이 새끼 하면 하나하나 좀 잘 들어봐요. 남편들은 내 와이프가 하면 안 하는지 안 하는지 좀 확인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 하면 안 하는 부부는 좀 문제가 많아요. 부부 간에 갈등도 많고 뭔가 마찰도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런 축복을 빌어도 그냥 침묵하면서 목사님 우리 이미 포기한 부부예요. 우리 부부는 서로 그냥 각각 놀기로 했어요. 이래 되면 안 돼요. 이래 되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믿음도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도 평안하고 할렐루야. 2절에서부터 2장 7절까지는 사랑하는 연인들의 노래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는 순수한 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소유하게 되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피조세계의 허물을 강조했던 전도서. 전도서는 계속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허무한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이다.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이다. 이러면서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참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다가 오늘 아가서로 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피조세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참다운 것이고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나 권세가 우리에게 일시적 만족을 주지만 결국에는 허무와 공허감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한없이 기쁨과 완전한 만족의 셈이 돼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 속에 채워주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성도는 그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만 하면 기쁨이 있고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으며 세상의 무엇과도 주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신앙 안에서 얻어지는 자유를 맛본 사람은 이 허무하고 공허한 모든 세계에서 거기에 가치관을 두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음을 알 때 주님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절로 4절에 언급되는 나와 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는 술람이고 너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 술람이와 솔로몬 부부관계에서 나와 너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신의 간절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람이는 솔로몬의 사랑을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의 달콤함보다도 더 야릇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솔로몬처럼 사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돼. 한번 부인 보고 남편들 여보 사랑해 한번 해봐요. 평소에 못한 것 좀 해봐요. 나보고 왜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정말 나만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야. 꼭 나를 쳐다보면서 너나 사랑해 이러고 있는 거야. 그간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하는 고백. 오늘 이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을 술람이는 포도 그 달콤한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다. 포도송이보다도 더 맛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 한마디에 고백 한마디에 뿅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뭐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넉넉하지도 않은 삶 속에서 뭘 가지고 여러분 부부간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표현, 말이라는 거예요. 말, 사랑의 표현.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갔더니 폴 전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스케줄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제 방에 가니까 제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아까 뭐라고 하는 거냐고. 그래서 가서 물어봐. 가서 물어봐. 왜 지금 내 목이 아주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힘들고 뭐 요새 총회일 때문에
전화 한번 받으면, 전화 한번 통하면 보통 30분, 1시간, 뭐 하루 종일 이 핸드폰 전화하다가 보내니까 이 목이 뭐 필 날이 없어요. 설교하는 시간보다도 그래서 상한 목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가서 물어봐 그 소리예요. 그랬더니 또 물어봐요. 뭐라고 하는 소리냐? 뭐 아까 뭐라고 그랬냐고. 아, 이 설교를 일부 예배하고 끝까지 버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 카메룬에서 11월 집회를 위해서 1차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전국에서 목회자와 리더들만 모였는데 3천 명이 1차 기도에 모여서 했단다.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 굉장한 기대가 되고 긴장이 되고 다음 2차 기도의 9월 달에는 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모일지 이건 예측을 불허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이 아픈 목 가지고 이 연사 그래도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열심히. 참 여자들은 얼마나 주책이 없는지. 남편은 원래 말할 수 있는 한계가 여자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여자가 입이 싸다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말이 많아요. 남자는요 나가서 사회활동하다가 이거 다 소모해가지고 집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귀찮아요 모두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노상 붙어다니면서 그림자처럼 나를 감시하면서 왜 몰라요. 그냥 안 물어보면 되는데 어쩌면 당신은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오손도손 아기자기 말도 잘하면서 아니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속으로 야 다 썼다 다 썼다 너까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면 내가 어떻게 견디냐 그랬는데 속으로만 부인들이요 남편들이 퇴근하고 집에서 아무 소리 안 해도 피곤해서 그렇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거 다 소진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입 닫고 계세요. 근데 여성들은 집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보니까 얼마나 이 말할 수 있는 길이 남자보다 훨씬 많은데 하루에 남자는 15,000단어 여자는 25,000단어 30,000단어를 쓰게 되니까 얼마나 입이 싸요. 그러니까 막 이 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남편 오면 쫙 말로 그냥 갈구는데 남편들은 귀찮아 죽겠는 거야 그냥 아주 귀찮아. 그래도 대꾸해 주세요. 그래도 귀찮아도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가지고 표현한 것처럼 결국 부부간에는 대화를 통해서 깊어지는 거고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더 친해지는 거고 그래서 자기 남편 솔로몬이 하는 말이 포도주 맛보다 더 좋다. 달콤한 포도송이보다 더 달달한 거예요. 이런 표현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모든 삶의 기쁨과 풍요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복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내 자신에 유익한 거예요. 사랑하는데 풍요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사랑할 때 풍요가 있어요. 가정에도 사랑할 때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활력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 남을 미워해 보세요. 활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지만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 못해요. 사랑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데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관계를 가지며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팔레스틴에 있어서 포도주는 풍요의 상징이며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기쁨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시인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얻어진 기쁨은 이건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나는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보다 인물이 잘난 것보다 주님 만나고 얻어지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이요 마음가짐 아니겠어요? 5절에서 계달의 장막이라고 언급된 건 술람이 여인이 비록
자신의 피부가 햇빛에 그을려서 시커멓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 내적인 아름다움은 잃지 않았다는 고백이에요. 겉보기에는 시커매서 피부관리가 안 됐지만 속의 그 아름다움은 여전히 지니고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술람이 여인의 검게탄 피부와 뛰어난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절 6절에서 주는 교훈은 술람이 여인은 자기 오빠들에 의해 포도원에 일하도록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처녀들처럼 집안에서 몸매를 가꾸거나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여가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따가운 햇볕에 피부를 검게 그을릴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내적 아름다움이나 그리고 본연의 미모는 여전하므로 결코 자신을 무시하지 말도록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 나의 이 마음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겉은 이렇게 시커멓게 거슬렀지만. 또 6절 끝부분에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노래해요. 이 말은 술람이 여인이 검게 탄 자기 피부를 안타까워하면서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절은 포도원은 그의 얼굴이나 피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따가운 햇볕 아래서 자기 가족들의 포도원을 돌아봐야 했기 때문에 정작 자기의 포도원, 그러니까 자기 얼굴과 피부는 관리하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오빠들로 하여금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는 명령을 받고 가족의 포도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정작 내 포도원, 내 얼굴은 관리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내 피부는 관리할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일까요? 우리는 보통 자기 관리하기, 자기 몸추기 바쁘잖아요. 남을 위해서 배려하기보다는 오늘 최소한 그리스도의 정신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헌신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아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저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결국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때문에 못된 핍박과 모진 멸시를 받으면서도 기꺼이 그분은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것처럼, 바로 이 술람이라는 여인이 가족의 포도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볼 겨를도 없이 결국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밖에 있는 성도랄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다른 사람이 흠모할 만한 미모가 없어도,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하찮게 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극히 아름답게 보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술람이와 솔로몬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술람이 여인이 검게 거슬린 피부,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아름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솔로몬은 그 술람이의 속마음의 아름다움, 이걸 보고 그 많은 여성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여성으로 인정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또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진정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달라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이런 마음과 정신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들은 이야기지만 김익도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김구 선생님도 그랬다고 그래요. 뭐 요새는 그거 통하지도 않지만 하여튼 뭐 열차값도 안 냈대요. 그래서 차장이 열차값 내라고 그러면 이거 누구 건지 아느냐고, 이거 우리 아버지 거라고 막 이러면서 억지를 썼다는데, 요즘에 그랬다가는 미친놈 헛소리하고 있네. 그래, 옛날이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다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라고 막 이러면서 큰소리치고 살았다는데, 사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주의 대주제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걸 통치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가슴 딱 벌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슴 움츠리고 어깨 쳐져 살지 말고 가슴 딱 벌리고 어깨 힘주고 살아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에게 인정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요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가운 햇볕에 피부는 검게 그을렸을 원래 아름다움은 여전히 지니고 있었던 술람이 여인처럼, 비록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로 11절은 신랑 솔로몬의 신부 술람이에게 한 말이에요. 신랑 신부가 서로 칭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일방적이 아니에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남편 사랑만 받기를 원한다든지 아내 사랑만 받기를 한다든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 사랑만 받기를 원하지 목사는 안 사랑하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 목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목사를 사랑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 학생들이 아멘 안 한다 보니까 내가 가끔 팥빙수도 사줬건만 먹고 떨어지네. 나 그 앞에 가면 학생들이 그냥 맥없이 자기들끼리 조잘조잘조잘하고 있으면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서 얘들아 팥빙수 사줄 테니 나눠 먹어라. 원래 팥빙수는 이거 한 그릇에 네 명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쏠 때는 팍팍 쏘는데 아멘을 그렇게 쉬워하자면 국물도 없어요 이제. 청년들 마찬가지. 아, 그 학생만 그랬지. 청년들이 앉았구나. 장학금 받으려고. 청년 대학생들이 있구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줘야 되는데 교차 사랑해.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최대한 칭찬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바로의 준마로 비유했고 신부는 신랑을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에 비교하고 있어요. 이는 그만큼 귀하고 사랑스러우며 향기롭고 보배롭다는 뜻이에요. 서로 귀히 여겼어요. 그리고 보배롭게 여겼어요. 남편은 아내를 보배롭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섬겨야 되고. 할렐루야.
이처럼 서로를 향한 신랑 신부의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거나 깨뜨릴 수가 없는 온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힘든 장애물이 가로막을지라도 변함없이 사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부된 교회를 향한 신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온전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보배롭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안 바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뒤에 절대 양보도 하지 않고 누구하고 무엇하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의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후일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 3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경이냐 핍박이냐 사람이냐 누가 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힘써서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우리도 온전히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16절로 17절은 사랑은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결, 깨끗해야 돼요. 아, 어른들은 아주 더러워요. 더러워. 어른들은 더러워요. 애기들은 깨끗해요. 내가 어저께도 우리 손녀 손자들 보니까 내가 입술을 유심히 봤어요. 걔들은 루즈를 바르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입술이 맑고 아주 벌거스레하고 깨끗한데 어른들은요 다 입술이 죽어가지고 여기다 빨간 거 안 칠하면 허여고 프리딩딩 해가지고 꼴물견이야. 나도 2부 때까지는 그냥 했다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대만에서 투명한 거 뭐 사왔는데 칠하면 약간 빛이 살아난다고 그래가지고 3부 때는 칠했어요. 이걸 잘 수단이 안 나서는 삐딱하지만 이렇게 해서 그냥 투명인데 바르면 빨간색이 살아나요. 기가 막혀. 아, 여러분 그 빨간 거 칠하면 얼마나 찝찝해. 이거 먹으려니까 막 다 빨아먹고 지렁이 먹고 막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건 그냥 투명한 건데 액체를 이렇게 바르면 빨갛게 색깔이 살아난다니까. 따라오면 한번 발라줘 볼게요. 그래서 3부 때는 발랐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보십시오. 순결하니까 순결해. 우리 그만큼 순결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는 거 입술이 벌써 말해주는 거예요. 어린애들은요 깨끗하고 빨개요. 내가 우리 손자 손녀를 유심히 보았어요. 이게 순결이로구나. 지금 우리는 순결한 것처럼 보이려고 여기다 바르고 다니잖아요. 순결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16절로 17절은 신랑 신부의 사랑은 무엇보다 순결성에 있다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이야말로 서로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돼요. 더러워지지 말아야 돼요. 더럽힘 당하면 그때부터 이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얼마나 조숙한지 중학생만 돼도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가 수련회 가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끼리 뭐 그렇게 깊은 얘기를 하는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데 그냥 친구끼리 만나서 남친 여친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물론 얼마나 똑똑하면 친구가 있겠습니까. 나도 중학교 다닐 때부터 여자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 정해줬어요. 아예 그것도 공부 잘하는 그룹들만 서로 사귀었어요. 공부 못한 애들은 친구도 없어요. 공부 못하면서 친구 생기는 건 별 볼일 없어요. 공부 잘하면서 적어도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래서 지들끼리 놀았어. 나도 있었다. 그냥 친구야. 그때는 애인도 아니야. 여보 애인이 아니야. 그때는 친구야. 오해하지 말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으니까 친구는. 그래가지고 그래 지들끼리 이제 재밌으라고 짝을 다 맺어요. 이렇게 짝을. 그래가지고 뭐 누구 좋아한다는데 요즘에도 그러나 순결을 지켜야 돼. 청년들 뭐 연애하는 거 좋습니다만 건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순결을 중앙선을 넘는다든지 이딴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선 잘 지켜야 되고 중앙선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규범 속에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해요. 본문에서 우리는 신랑 신부의 순결함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푸른색은 신령한 하늘의 색으로서 여기서는 이질적인 요소가 끼어들지 않은 담백함과 청순함, 그러니까 순결함을 뜻하는 거예요. 침상이 푸르다, 그만큼 순결했다는, 부부간에 순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상은 백향목들 뽑아 잣나무 석가래를 준 튼튼한 집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튼튼하게 집을 지어서 지켰다. 철저하게 방어해야 되고 철저하게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지저분한 것들, 이질적인 것 들어가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결을 지켜야 돼.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는 영적 신부된 자로서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되고, 죄의 물결을 거부해야 되고, 이 악한 문화를 거부해야 되고, 이 악한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지금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의 순결을 깨트리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거세게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경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도민대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는 영락없이 도청 앞에서 벌어지는데, 거기서 3만 명, 5만 명, 10만 명이 모이는 이런 대대적인 집회를 구상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학생이든 청년이든 꼬마든 애기든 할 것 없이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조건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버스로 수송할 수 있는, 동시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30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대중교통으로 가야 돼. 그냥 도청사거리에 내리면 돼. 도청사거리. 그러면 거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기는 어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유모차다 밀고 와. 경찰도 못 막아. 제일 무서운 건 애기야. 경찰이 막거든. 유모차는 밀어붙여. 이건 뭐야 이거. 그러면 경찰도 슬슬 도망가. 그냥 도망가. 도망가. 하여튼 다음 주에 도청사거리로 안 오는 인간은 내가 다시는 볼 거다. 다 가야 돼, 다 가야 돼. 기독교의 순결을 깨뜨리고 교회의 순결을 깨뜨리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런 짓 하는데 잠잠하고 있으면 안 돼요. 경기도 뭐 밴드를 올렸는데 거기에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들락나. 나는 그냥 글만 봤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어젯밤에 뭐 좀 이렇게 썼어요. 이번 교회에 잠잠하는 목사, 이번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것이다. 이 써놔버려서. 하여튼 그날 저기 안 오면 내가 동성애자로 알을 테니까 알았어요. 다 가야 돼.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야 돼. 하여튼 우리가 다 가서, 하여튼 우리 몇 천 명이 다 가야 돼. 다 가야 돼. 그러면 우리 교인이 다 가면 딴 사람들이 또 의지하셔 도와가지고 더 많이 모일 거야. 한 10만 명 모일 거야. 거기 다 못 모여가지고 도청사거리 남문으로 저 역전으로 그냥 도로를 꽉 메꿔가지고 차도 다 못 가는 거지. 뭐 광화문에 보니까 쥐들 대모하면 다 막고 다니더만. 아, 우리도 그냥 그 사거리까지 간다고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이 왔는데 어떻게 해? 그냥 밀어붙이고 가는 거지. 가지고.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순결을 지켜야 됨에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우리는 영적 순결을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못 지키면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무참히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문받고 죽었어요. 6.25 남침으로 그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게 생생한 현장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일제 때는 제암리 교회, 그리고 6.25 때는 저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 그리고 신안에 가면 정독, 예, 정독교회 등등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들한테 무참하게 학살되는지 몰라요. 이래도 공산당 좋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게 가가지고 막 한 10만 명 모이면 이 정당들이 지금 막 긴장을 해서 가슴이 벌렁벌렁 할 겁니다. 야, 내년 총선이 다 떨어지게 생겼다. 이 정신들, 이것들이 왜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지 다 떨어졌다. 이제 이거 죽게 생겼다 하면 죽여야 돼요. 그냥 아주 죽여야 돼요.
그런 정치인들 그냥 죽여버려야 돼. 아주 그냥 죽여버려야 돼. 이거 라이브로 다 나가 이 설교. 그렇습니다. 신랑 신부의 순결은 오직 독점적인 것으로 어느 누구도 끼어들면 안 돼요. 부부의 관계에 누가 끼어들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세력도 어떤 불순한 것들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 신부는 무엇보다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결을 지켜야 돼요.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계시록 7장 14절에 마지막 날 신랑을 맞이할 구원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신랑을, 교회는 신부를 했으니 신부 대신 우리들 순결을 잃지 말고 믿음의 정조와 믿음의 순결을 지켜 주님 앞에 서는 날 환영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